JMS 주일 말씀. 누룩같이 썩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말한 자의 말귀를 알아들어라.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예수님 말씀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 당세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말을 해줬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딴 이야기를 하니 답답하다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바로 알고 깨달았다. 이 시대도 말씀을 듣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듯 가르쳐 주지 않고 자기의 신앙이 변해서 자기 주장과 생각대로 가르쳐 준 것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그 말은 누룩같이 생명을 썩게 한다. 이 시대도 자기 마음이 변해서 그동안 예수님이 그 육을 통해 가르쳐 준 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자들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들의 신앙을 썩게 하고 생명들을 죽이게 된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자기를 두고 말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누구나 생명시해야 된다. 말씀을 불신하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불신한 격이 되어 끝나는 것이다. 예수님 당세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려고 목적지인 한 장소를 향해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먹을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고 말들을 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4천명, 5천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며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먹는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썩는 누룩, 떡의 누룩으로 비유하여 말했는데도 정말 내 말귀를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구나 하시며 답답해 하셨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먹을 떡이 없어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청중을 모아놓고 떡을 먹여주는 표적을 보이러 왔느냐? 내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듣느냐? 답답하다. 귀가 없느냐? 마음이 없느냐? 다시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라.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먹는 떡에 가남이 아닌 줄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그 가르침이 썩히는 누룩 같다.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제야 제자들은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천명을 먹인 것이 먹는 떡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육하신 것이었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행실과 교훈이 썩는 누룩이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푹푹 썩게 하는 교훈을 상가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이를 떡과 누룩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며 표적을 이루셨구나 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릇되게 가르치는 교훈이 썩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들의 교훈을 들으면 신앙이 썩고 구원받은 것이 썩고 마음들이 썩는다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대도 그러하다 말씀하신다. 이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들으면 신앙이 썩고 정신이 썩어 사망으로 가니 예수님이 5천명, 4천명을 모아놓고 쪼개어 말씀하여 깨닫게 해주시며 다시는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말씀의 표적을 편하게 보이신 것이다. 실제 먹는 표적이라면 먹는 것밖에 없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말씀으로 교육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을 삼가도록 막았다. 당세 때 썩는 누룩과 같은 행실을 조심하라고 하여 막았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형식적인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육적인 자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 시대 신앙인들을 썩게 하는 누룩 같은 자들이었다.
2000년이 지나올 때까지 이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 표적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행실과 교훈을 절대 조심하라. 삼가라. 끊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외친 말씀의 표적이었다. 제대로 말귀를 알아들어야 제대로 생명들이 살아나고 제대로 말귀를 알아들어야 자신들이 깨닫고 행하여 썩는 말을 듣지 않게 된다. 말씀이 최고다.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끝까지 가야 된다. 누룩 같은 썩는 교훈을 들었을 때 그 장소에서 즉시 본인이 아니다 하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로 누구든지 생명의 말씀대로 말 안 하면 누룩같이 썩고 변한 자다 하고 즉시 깨닫고 알아야 된다. 누구나 변하면 변한 말을 한다. 육과 영의 휴거가 됐어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도 변하면 변한 대로 썩은 자가 돼서 모두 상실하게 된다. 사망권의 영이 되고 육이 된다. 영혼이 끝나버리게 된다. 이같이 되면 영이 영원토록 탄식하면서 억울하다고 괴로워하게 된다. 자신이 그동안 행한 일을 두고 말한 것 아닌가 하고 먼저 확인하고 생각해야 된다. 꺼리는 게 있으면 절대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안 하면 사탄도 죄도 안 없어진다. 말씀을 듣고 안 변한 자 모두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 육도 칭찬한다. 떡은 말씀을 비유한 것이다 하셨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항상 떡으로 비유하셨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내 말이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하셨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게 이에 온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 행하여라 하셨다. 이 말씀들이 모두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다. 모두 꼭 읽어봐야 된다. 누룩을 조심하라. 썩는 것, 그릇된 것을 조심하라. 내가 말한 것이 떡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생각도 분별도 둔한 자들이다. 예수님과 성령님께 깊은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새우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 깨달아진다. 아멘.